안녕하세요. 다다다 스윙 스튜디오의 다다다 TV입니다. 기나긴 한복 펀딩 브이로그의 마지막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떨려. 준비하기. 16일, 16일, 15시. 어, 떨려. 공개할까요? 됐어 됐어 됐어. 헐. 아! 됐어 됐어. 헐. 됐다 됐다. 떨려. 한복 펀딩을 준비하면서 매일 같이 갔던 광장시장. 한복 원단은 모두 광장시장에 주단 한복부에서 구매했어요. 공방에서는 한복을 제외한 모든 소품을 제작했는데요. 스크런치는 금박 원단이라 다림이 열에 벗겨질까봐 원단을 덮어놓고 꼼꼼하게 다림질해서 제작했어요. 스크런치랑 세트인 매듭끈의 매듭 장식은 마무리도 깔끔하게 칠해서 말린 뒤에 긴 양단끈의 끝에 손바느질로 달아주었어요. 리본 댕기도 심지를 붙이고 다리고 꿰매고 나비 장식까지 달아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이 가득 들어간 아이템들이에요. 한복에 들어갈 케어 라벨을 제작했는데요. 라벨이 두 가지 종류이기도 하고 금박 원단의 세탁 테스트 겸 크린토피아에 가서 드라이 클리닝을 맡겼습니다. 갈 때마다 사장님께서 한복이 너무 예쁘다고 해주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아니 이 한복을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거를 하려고 그랬어? 아니 요즘 사람들이 안 입으니까 한복을 좀 많이 입게끔 디자인을 한 거거든요 나름. 그래서 치마도 있는데 테스트는 우선 저고리만 해보려고. 어차피 똑같으니까. 나도 양장했거든. 아 그러니까 이거를 안 며칠 뒤에 찾으러 갔는데 한복에 손상 없이 세탁이 완료되었어요. 저고리 그때 맡긴 거 찾으러 왔어요. 어, 치마도 귀여운데 에. 그거보다 조금 더 길면은 종아리 중간 정도 차면 내 생각에 키가 커 보일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또 만들어 볼게요. 어, 맞아요. 봐봐요. 얼마나 이쁘겠나. 한복 좀 봐봐. 예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제 정말 안심하고 본 작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한복을 포장할 종이 박스도 제작했는데요. 박스 사이즈가 커서 여러 번의 수정 끝에 마음에 들게 완성되어 왔습니다. 공방에서는 시착회를 가졌는데요. 이제 한복도 많이 들어오고 시착회 전에 탈의실도 만들어야 해서 공방 구조 변경과 대청소를 했어요. 시착회 전에는 어떤 분들께서 얼마나 오실까 두근대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방에서 와주신 분들도 계시고 공방 수강생님들도 오셔서 즐겁게 옷도 입어보고 대화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오, 너무 귀여워. 이뻐 이뻐. 이게 어 예쁘다. 귀여워. 네이비 진짜 잘 어울리신다 근데. 이뻐. 다 수고해주신 거 아니신지? 이것도 느낌 있어요. 지금 아까 저거 뭐 시스루보다 이게 더 이쁜 것 같기도 한데. 어, 이게 더 이쁜 것 같아. 준비하는 사이에 2주간의 시간이 흘러서 와디즈 펀딩은 1700% 달성으로 마무리되었어요. 많은 관심과 참여 감사드려요. 응원글을 보고 정말 많이 힘이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성공 기념으로 펀딩해주신 모든 분들께 매듭 장식을 선물로 드렸어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포장했고요. 스크런치의 매듭끈을 다양하게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묶는 방법 설명서도 만들고 어떻게 포장하면 예쁠지 고민하며 포장했어요. 혼자는 힘들어서 언니의 도움으로 포장도 완성했고요. 그리고 최대한 비닐 포장을 하기 싫어서 더스트백을 제작했어요.
마침 불량난 라벨이 너무 많아서 아까웠는데 더스트백에 달아주었습니다. 다다다 종이 라벨도 만들고 다림질용 테스트 원단도 옷에 달아주었고요. 모델 사진으로 엽서를 만들었는데 구매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손편지를 썼어요. 포장도 예쁘게 하고 싶었는데 화이트 앤 블랙 컨셉으로 마음에 들게 포장이 되었어요. 서포터 분들께서 다양한 구성으로 구매를 하셨는데요. 모든 구성을 구매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만큼 마음에 드신 거라고 생각하니 너무 뿌듯했습니다. 약속한 배송일보다 먼저 보내고 싶어서 열심히 포장했고요. 마음에 든다는 후기 연락도 많이 받아서 감사했어요. 정성껏 만들었으니 모두 예쁘게 착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펀딩 이후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자 펀딩 금액의 10%를 국내 아동 청소년 지원 부분에 기부를 했어요. 다다다 TV를 운영하고 저희 구독자님들과 함께한 두 번째 후원이네요. 처음 시도한 펀딩을 응원해주신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다다 한복은 다다다 한복 홈페이지와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아래에 링크 남겨놓을게요. 앞으로도 예쁜 한복 만들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